경제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분율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요. 대부분의 경제 그래프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이죠.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교되는 양이 그중 몇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. 기호는 퍼센트로 표시해요. 예를 들어 학생 중 74%가 그 영화를 보았다라는 의미는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74명이 그 영화를 보았다는 뜻이 되죠. 만약 전체 학생이 100명이 아닌 그 두 배인 200명이라면 영화를 본 학생의 수 역시 74명의 두 배인 148명이 된답니다. 백분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. 전체 값분의 일부값 곱하기 100. 앞에 상황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아요. 100명분의 74명 곱하기 100은 74%입니다. 200명분의 148명 곱하기 100은 74%입니다. 이번에는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이 50명이고 이 중 안경을 쓴 학생이 21명이라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중 안경 쓴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와요. 50명분의 21명 곱하기 100으로 42%입니다. 다음에 내용도 퍼센트로 계산해보죠. 어느 과일 가게에서 정가가 8,000원인 사과를 6,400원에 할인하여 팔고 있다면 이 사과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아요. 이 경우에는 전체 값이 정가 8,000원이 되죠. 그리고 일부 값은 할인 금액 1,600원이 된답니다. 따라서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나오죠. 8,000원분의 1,600원 곱하기 100으로 20%입니다. 즐겁게 보셨나요?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은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 만화입니다.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